동장구나 몰랐거라 신나는 눈썰매 타다 보면 온몸이 후끈. 추위 따위 문제 없습니다. 겨울에 이 스포츠 레저 활동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빙어 낚시도 재밌지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짜릿한 손맛 즐기며 엄지차. 엄청 재밌었어요. 충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충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겨울 100배 즐기기 함께할까요? 충주시 세계 무술공원. 이 계절에도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저희 지금 눈썰매 타러 가요. 애기 데리고 눈썰매장 가고 있어요. 어쩐지 엄동설안에 무술을 할 것도 아니고 웬 사람들인가 했더니 무술공원에 얼음 썰매장이 개장했군요. 우와, 높이가 어마어마한 게 규모가 대단한데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2월 17일 날 폐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눈썰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체험 부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오시면은 오붓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썰매 타러 가봐야죠. 높이가 높은 이만큼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시작할게요. 이거 진짜 시쳇말로 장난 아닌데요? 어떡해요? 아, 어떡해!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 안 무서워. 용감한 어린이네요. 네. 그럼 어떻게 타려는 거예요? 저 이렇게 세 명 연결해서 세 명이서 같이 내려가려고요. 좋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여럿이 낫죠. 그렇게 모두가 어울려 싱싱생생 정말 신나겠는데요? 아이고, 이분은 더더욱 신나겠어요. 빨라요. 야, 빨라요. 너무 빨라요. 와. 저희 썰매장은 길이는 120m이고 높이는 8m, 그리고 경사는 40도 정도여가지고 튜브 썰매를 타고 오시면 충분히 속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동네 뒷산에서 즐기던 썰매 생각하고 섣불리 비닐포대 들고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기서는 혹시나 고무 튜브 썰매가 원칙, 안전하게 즐겨야죠. 재밌고요. 일단 뭐 나올 날씨가 추운데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아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겨울에 이 스포츠 레저 활동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충주 세계 무술공원에서 겨울을 만끽하는 두 번째 방법, 우리 친구들이 힘차게 두들기는 바로 이겁니다. 뭘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만들고. 아이스크림이라고요? 그럼요, 자고로 이안치안이라고 겨울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제격이죠. 더욱이 요즘 한창 인기라는 철판 아이스크림인데요. 우유예요, 우유. 우유만 넣어서 아니에요, 우유하고 바닐라 액소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입맛대로 식성대로 재료 골라 올려 주걱으로 타닥타닥 두들겨 얇게 펴서 긁어주면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하 40도 돼갖고 연으로 극성으로 얽어갖고 아이스크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먹는 재미, 만드는 재미가 있는 이색 아이스크림. 우리 친구들 참 잘 먹네요. 뭔가 쫀득쫀득하고 달아요, 저. 아이고, 이분은 난리 났네요. 오신 거 아니시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돌을 말린 아이스크림이. 놀러와서 아이스크림만 먹고 가면 섭섭하죠. 노릇노릇 닭꼬치며 매콤한 떡볶이, 뜨끈한 어묵, 그리고 후루룩 후루룩 라면도 빠질 수가 없죠.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 사로잡는 각종 주전부리. 눈썰매 타러 왔다 과식하고 가겠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게 뭐예요? 빙어요. 빙어요? 웬 빙어를 먹나 싶었는데 오호라, 이유가 있었군요. 빙어 잡기 체험이 펼쳐졌는데요. 네, 우선 입장을 하시면 빙어 잡기는 무료고요. 자, 잡은 빙어는 곧바로 옆에 튀김기가 있어가지고 단돈 5천 원 내시면은 방금 잡은 빙어를 바로 튀겨서 드실 수 있습니다. 몇 마리 잡을 거예요? 저 100마리 정도 잡을 거예요. 한 마리는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도 좋고 100마리도 좋고 어찌됐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뜰채로 살살살살 떠서 가만히 쏙! 여기는 엄마가 더 신났네요. 얼마나 잡은 거예요? 20마리 잡은 것 같다. 이거
얼마나 잡은 것 같아요? 한 30마리 정도요. 튀겨주세요. 힘들게 잡은 빙어, 맛보지 않을 수가 없죠. 두툼하게 튀김 옷 입혀 끓는 기름에 투척. 바삭바삭 튀긴 빙어, 우와, 군침 돕니다. 야, 니네들 이거 잡은 거, 니네들이 잡은 걸로 튀긴 거야, 이게. 난 잘 먹네. 어르신들이 더 잘 드시네요. 잡아서 튀겨서 먹으니까 고소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참 맛있습니다. 손자들이 잡은 걸로 또 튀기고 직접 맛도 보고 하니까 맛있고 정말 즐거운 하루인 것 같아요. 썰매장이 있는지 모르고 왔는데 생각보다 다양하게 이것저것 돼 있어서 참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충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온종일 신나게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그러나 충주의 밤은 낮보다 화려합니다. 세계 최대 빛 테마파크이자 충주의 랜드마크. 세계 무술공원 내 라이트 월드가 환하게 빛을 밝히고 그야말로 신비로운 빛의 왕국이 펼쳐졌는데요. 되게 화려하고 예쁘게 잘 꾸며놔서 연인들끼리 오면은 되게 즐겁게 보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하고요. 밖에서 본 것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볼게 생각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8만여 평의 너른 대지 위에 빛이 연출할 수 있는 다채로운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충주 라이트 월드. 이탈리아 루미나리에가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충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고 한번 더 제대로 돌아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오늘 충주 놀러와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썰매장도 가보고 라이트 월드에서 이렇게 예쁜 공연도 보게 돼서 되게 하루가 알찼던 것 같습니다.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욱 춥습니다. 2019년 황금 돼지의 기운을 받아 활력 충전! 낮에도 아름답고 밤에도 아름다운 도시 충주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싱싱 쌩쌩 눈썰매 타고 신나는 겨울을 만끽해보면 어떨까요?